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산업폭파하우스입니다. 까꿍. 저희 고립됐어요. 고립. 폭탄 받아라. 지금 어디 뭐 나가고 막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침 7시 반이고요. 눈은 어제부터 계속 내리고 있고 뭐 대충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략 여기가 원목 테이블 상판이거든요. 요걸로 눈이 얼마큼 왔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리라 믿어요. 저기 정문 쪽은 지금 문이 안 열려요. 제 차는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아니 눈이 와서 반갑기는 한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 지붕도 저게 눈을 치워야 되는데 와 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이 조금 전에 저기 말리하고 코코는 나왔다가 질렸는지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하고요. 지금 대략 아침 본격 재난 방송 시작에 앞서서 애들 밥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소식 좀 전해드리고 오늘은 이 고립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혜리야. 사랑이 좋아? 오이 두산이 존나 카리스마 있어. 밥 먹어야지. 오늘 그냥 방에서 밥 먹자. 와 어디 뭐 움직이기도 힘들다. 이게 오늘 늦은 오후까지 눈이 계속 온다 그러는데 한번 보죠 어디까지 오는지. 중요한 건 어디 뭐 나갈 수도 없고 이 눈 아마 내일까지도 그냥 여기 안에 있어야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와갖고요. 제설차가 시내 정리하느라고 여기 앞에는 지금 다니지도 않아요. 바깥에 도로도 눈이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애들 사료와 라면 그리고 햇반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지 버티기 모드로 가야 되겠네요. 자, 아침 소식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전해 드릴게요. 혜리 쉬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사랑이 들어가. 사랑이 가. 오, 저기 두산이도 들어가고 세라 일로 들어가. 들어가 혜리 들어가자. 눈에 파묻히면 안 보여. 빨리 들어가. 들어가. 꼬리. 꼬리는, 꼬리도 눈이 질렸어? 못 나오겠어? 말리하고 코코. 아예 나올 생각도 없어, 얘네들은.